자, 112페이지. 자, 시끄럽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번에 트레이드 마크야. 자, 개발의 형아. 당연히 알려드리지, 당연히. 좀 더 있다가 여러분에게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자, 전화 봅니다. 개발행위 할 때 허가 받아라 그랬죠, 그죠? 누구한테 허가 받죠? 당연하지, 허가권이지, 당연히. 제가 누구냐고! 특시, 특도, 시장, 보세요. 우린 좋은 것이 틀려도 당당해. 괜찮아요. 자, 그런데 허가 받을 때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자, 요거는 빼라. 누구는 빼요? 도시, 군, 계획,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얘는 허가받는 것이 아니다. 즉 인가받는 거다. 공은 공의로 돼 사는 사로다. 그 얘기죠. 뭔 말하는 거야, 그죠? 첫 번째는 뭐 할 때?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작물을 설치할 때, 두 번째 물건을 적치할 때, 쌓아놓을 때죠. 그런데 물건 쌓아놓을 때는요, 최소한 내 울타리, 내 울타리, 내 땅, 내 건물, 내 범위죠. 내 울타리 안에서 쌓아놓는 것은 내 마음이다. 울타리 밖에서, 내 영역이 아닌 곳에서, 이것도 제한적입니다. 얼마 이상, 어디에서? 녹, 관, 자에서만. 녹지, 관리, 재난경, 보전지역 안에서만. 얼마 이상?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지, 그죠?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요. 농림지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농림지역은 아무래면 전답 많죠, 그죠? 물건을 쌓아놓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예. 그리고요, 세 번째, 물건 쌓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건축하고, 물건 쌓고 설치하고, 토토토. 뭡니까? 토지 형질 변경할 때도 허가 바꿔야 하라. 절토, 송토, 정지, 포장. 마지막으로, 공유수면, 매립까지 다 허가받습니다. 그런데 요거만큼은 허가받지를 말아라. 경작은 제외한다. 경작은 토지형질 변경은 맞아요. 하지만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요? 경작이 허가받는 게 있습니다. 요것만 허가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읽어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지목이 변경될 만큼 하냐 그 얘기죠. 그죠?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그죠? 수반되는 경작은 얘는 뭐예요? 얘는 바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거죠. 지목이 변경되더라도 뭡니까? 전하고 답. 전에서 답에서 또는 답에선 전답 길이에 지목 변경만큼은 뭐라고요? 이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허가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같은 말이죠. 요것만. 네 번째. 토석 채취할 때도 허가받아라. 돌 캐든, 흙 캐든, 모래 캐든, 자갈 캐든 간에. 그런데는요, 토석 채취한다고 허가받아놓고 토지 형질 변경하면 돼? 안 돼? 그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 표현이 토지 형질 변경의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간단하죠? 다섯 번째, 토지 분할할 때 허가받아라. 당연히 대지 위에 건축물이 없다는 전제하에 세 가지. 다른 법률 위에, 책 보세요.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토지 분할 시 이 국토법에 의해서 허가받고 분할하라. 두 번째,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다 같이 시작.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면적 분할 미만으로의 분할은 허가받고 해라. 5m 이하의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법률에
이 너가를 받지 않았다면 허가받고 분할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 2번 보겠습니다. 상가 2번. 자, 변경허가. 거기 가로 1번이 중요해. 가로 1번. 가로 1번에 가로 2번. 요거죠. 요거. 요거. 허가받아라. 어떨 때도 허가받아. 어떨 때도. 변경할 때도 허가받아라. 항상 그래. 인가받아라. 변경도 인가받아라.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변경 중에서도 어떤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뭐가 돼? 인가받지? 인가하는 사람. 허가받지 않는다. 대신에 허가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냥 바로 특광 등에게 그냥 통지만 해라. 통지만 해라. 통지하라가 가로 2번에 가로. 가로 1번, 가로 2번. 이때에 경미한 사항이 총 4가지, 5가지 있는데 1번과 2번, 그게 제일 잘 나온다.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1번과 2번은 반드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1번, 분명 1번. 사업기간에,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이때는 허가받지 않는다. 변경시에도 아시겠죠. 다음에 두 번째. 부지 면적이건 건축물 연면적이건 그 면적의 몇 프로 범위 내? 5% 이내 범위 내에서 얘는 뭐요? 축소할 때.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단축이에요. 축소에 그죠? 축소 중요해요. 근데 여기 단축이 아니고 만약에 연장이다. 그럼 틀리겠죠? 그죠? 아닙니다. 연장은 허가 받아야 되고요. 축소입니다. 근데 확대합니다. 아니죠? 그죠? 확대 아닙니다. 확대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만 좀 알면 좋겠고요. 상가로 4번. 그게 가로 1번과 가로 2번 내용이고요. 4번.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즉 허가 제외. 허가 제외입니다. 줄이면은 허가 제외. 허가 제외.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1번. 재해복구나 재해복구 등의 응급 조치입니다. 아시겠죠? 급한 건 먼저 하긴 해라. 나중에 사후에. 사후 얼마네? 1개월 이내에 대신에 신고만 하라. 그 말이고요. 2번은 뭐냐? 건축법상 배웠잖아요. 신고 대상 행위. 첫 번째,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증개제 하면서 배운 거지, 그죠? 그것은 이 국토법상 그냥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행위에서 1번과 2번은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세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특히 고 경미한 행위. 얘가 가끔 출제가 됐죠. 경미한 행위. 자, 넘겨보시면은 그 박스 안에 양이 많죠. 그죠? 생각을 숫자부터 정복하자, 숫자. 예. 숫자를 안 하니까 꼭 그때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면 또 안 나와. 어떡하죠? 그래서, 어거지지만, 그래도 원칙 따지 말고 그냥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게 따르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구든 도시든 뭐뭐뭐에서 앞에 있는 용도 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틀린 한 적 없더라고요. 뭐뭐에서, 뭐, 왜, 요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뭐에서 하면은 무조건 뭡니까? 면적은 25. 그러니까 경미한 거니까 아무래도 이것보다 이내지 이상이나 초과는 아니겠죠, 그죠? 25 이내. 나머지 부피, 높이 전부 다 면적 기타. 그럼 뭐죠? 50이 50. 그리고요, 솔직한 얘기로 뭐뭐에서 뭐뭐 왜 할지 몰라도 큰 그렇게 관계 없습니다. 왜? 지문에요. 50이나 20이나 75나 요렇게 나오면은 분명히 몸에 애쓰란 얘기예요. 그죠? 250, 500은요, 또 그런 것끼리 뭉치거든요, 이렇게. 그런 거 말고 해도 돼요, 일단은. 요것이 뭐뭐 외로 가게 되면은, 자, 요게 몇 배로 바뀌죠? 몇 배로 그러니까. 10배로 바뀐다. 그래서, 면적 얼마로? 면적은 250 이내로, 나머지 기타는? 500 이내로 바뀐다 그랬죠. 그런데 공작물이 전에 개정되면서 얘가 개정 안 돼서 이걸로 끝일 것.
개정되면서 얘는 뭐냐? 대신에 공작물은 몇 글자예요? 세 글자. 그 세 배, 세 배. 세 글자니까 세 배다. 그리고 공작물은 뭐뭐에서 하면은요, 얘는 그냥 모든 게 다 50이에요, 그냥. 면적도 50, 다 50. 그리고 뭐뭐 외 한 뭐에는? 그렇죠? 세 배니까 다 똑같이 150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일단은 숫자와 연관된 것은 그냥 다 정리됐다.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책 봅니다. 먼저 건축은 건축. 1번은 뭐냐? 건축 허가도 받지 말고 신고도 받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해라. 즉 허가 제외 그 말이고요. 2번 공작물 들어보세요. 요거 요거 예를 먼저 합니다. 공작물 예를 먼저 할게요. 공작물. 요거는 요런 시험 되겠죠. 먼저 공작물 1번 도시 또는 지구에서 나오죠 그죠? 에서 무게도 50, 부피도 50, 면적도 50, 다 50이죠? 2번 도시, 자연, 지구 외, 외자 뭐뭐 외의 하면은 전부 다 150이에요 150. 3번 동그라미 3번 녹관농, 녹관차 아닙니다 녹관차, 녹관농 왜 녹관농이냐? 그 뒤에가 농림이거든. 녹관농, 농림. 녹관농, 농림. 어음용 비닐하우스. 허가받지 않아요. 근데 밑에 육상, 어류, 양식장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요. 3번에 토지용률 변경 1번 높이 50, 깊이 50. 그죠? 면적이 아니면 다 나면 다 50, 50. 절토든 성토, 정지 전부 다 허가 안 받는데 가로안에 포장은 제외. 포장은 50이 안 돼도 무조건 허가를 받는다. 그 말이고요. 2번 하지 마시고요. 3번 조성이 완료된 과거에 조성하기 전에 이미 허가를 받고 조성했기 때문에 조성 완료된 그 이후에 하는 행위는 허가받지를 않는다. 그 얘기인데 단 절토 및 성토는 지난다. 절토와 성토만큼은 다시 재차 허가받고 하라 그 얘기고요. 4번 주금이다. 국가 지자체 당연히 허가 안 받겠죠. 행정청이니까. 토석채취 1번 도시 또는 지구에서 뭐뭐에서 면적 25 나머지 50. 2번 도시 자연 및 지구 외 10배죠. 면적 250 나머지는 500. 토지분할 토지분할 1번 사도법상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았어요. 개인 땅을 지금 분할하려고 그래요. 개인 땅. 여러분 땅. 그거 함부로 되겠냐고. 내 땅인데. 그죠? 그 땅을 왜 분할합니까?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도로를 쓰기 때문에 야박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분할해가지고 그냥 지역을 위해서 뭐 이렇게 기부하지 뭐. 좋은 거잖아요. 너 허가 받고 해. 그러면 하겠냐고. 좋은 거 그냥 하라고 해야지. 허가 받지 말고. 4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번에 공공용지, 공용지는 당연히 공공이니까 허가받지 않고 할 것이고요. 3번 행정의 행 동그라미, 2번은 공 동그라미 하시고요. 행정 예산은 뭐냐? 그냥 여기 시청, 여기 경찰 공무 다 행정 예산입니다. 아시겠죠? 국가 등 재산 간에 특히 이렇게 행정청인 행정청 소유의 땅이 있는데 일부분이 용도가 폐지, 사용할 필요 없어가지고 분할시킵니다. 행정청이니까 당연히 뭐 허가 안 받겠죠. 그래서 분할돼 나가서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 땅을 뭐라 부르느냐? 그게 바로 일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행정재산이 있고 뭐겠다고요? 일반 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은 현재 공공기관 등 건축물로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 재산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땅 중에서 일부를 판다, 매각한다. 그러면은 매각을 땅이 넓으니까 다 못하니까 분할해서 매각한다. 그때 뭘로 하죠? 경매, 공매. 예? 팔 때 경매를 해요, 공매를 해요? 공매. 공매죠. 국가니까. 이럴 때 분할 시에는 당연히 허가받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4번에 도시공공시설 당연히 볼 거 없습니다. 공적 사업이죠. 허가 안 받고 분할하고요. 5번 조금 전에 5m 이하 분할은 허가받죠. 5m 이상 또는 끝에 대지분할 제한 면적 미만 할 때 허가받죠. 그 이상 할 때는
반대니까 허가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 공, 행도 맨 끝에 이상, 이상을 미만으로 바꿔내거든요. 미만은 허가받고 이상은 허가받지 않는다. 사, 공, 행도 이상. 다 같이 시작! 사, 공, 행도 이상. 한 번 더 시작! 사, 공, 행도 이상. 6번은 물건 적치. 1번, 녹지 지구에서 면적 25, 나머지는 50. 2번, 관리지역에서, 맞는지 그죠? 예. 가로 안에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 외자, 외. 하여튼 외자 있는 겁니다. 면적 250, 나머지 500. 이렇게, 나도 알고나 가자. 이거를 일반적으로 많이 안 합니다. 근데 후배들도요, 강의하다가 이거 잘 안 나오는 거 하지 마. 근데 이건 잘 안 나온 거 맞긴 맞는데, 가끔 나올 때마다 벌이 아깝잖아, 이거는. 그래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해봤습니다. 2번, 절차. 절차. 자, 허가 신청한다. 허가 신청. 원래는 요거는 뒤에 조건부 허가를 원래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저를 이 얘기 먼저 설명을 하고 볼게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첫 번째, 기위 환경조. 요거잖아요. 그죠? 기 기반 시설,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성. 그다음에 조 조경조. 요거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조건 허가입니다. 그렇죠? 요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너 요거 할 수 있어? 그럼 할게. 요거 때문에 기위 환경조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굴비 발차기 할 때, 그 같은 거잖아요. 요거를 내가 허가할 때는 반드시 너 민간인 못 믿어요. 이행보증금 예치해야 돼. 이해됩니까? 해야 돼. 그건 이행보증금 예치고, 하여튼 기위 환경조를 하려면은 내가 허가해줄게 하라고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보고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허가 좀 내주고. 그렇죠? 못합니다. 그러면 허가 좀 안 해줍니다. 이게 조건부 허가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는 곧 허가 신청자의 반드시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이럴 때 그러면 내가 기위 환경조 내가 할게요 했어요. 근데 보니까 못 믿는 거야. 한다고 했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행보증금 예치도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네가 기위 환경조 할 것인가 계획서 제출해서 갖고 와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돼요 안 돼요? 너무 이렇게 말고 겁난단 말이야. 대신에 여기가 개발밀도관리구역 아니라면 기위환경조에서 기는 빠진다. 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어떤 지역이죠?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아, 아까 전에 참 요거 갖다 줬지? 곤란한 지역. 그러니까 설치가 불가능하니까 대신에 건축물을 규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데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래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책 보겠습니다. 자, 허가 신청서 제출입니다. 1번 원칙이 뭐냐? 찾아보세요. 중간에 기반시설의 기, 두 번째 줄에 위, 환, 경, 조. 찾아가죠. 동그라미 마세요. 기반시설, 위해, 환경, 경관, 조공, 기위, 환경조 등에선 뭐라고요? 계획서. 이거 계획서. 계획서를 제출하라. 여기서 이제 뒤에 걸 좀 공부해야 좀 이해가 되는. 이걸 먼저 하는 게 아닌데 하여튼 순서는 이걸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연결되어 있다. 예외 나오잖아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기위, 환경조 중에 기. 기는 제출하지 않는다. 왜? 설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필요가, 그 계획서의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상가로 2번, 처분 기간 며칠 내에, 15일 내에, 15일 이에 조사하고 심사해서 15일 이내에 허가하든지 불허가하든지 해라. 그 얘기죠. 하지만 요 15일 이내가 마지막 줄, 요 내에 심의하거나 또는 협의 기간은 그 15일 이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도지, 별도. 15일 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15일 이내죠. 그 다음에 쌍문 한번 바로 나오잖아요. 조건부 허가. 그렇죠? 가로 1번 요거는
저 위 1번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마지막 주도 똑같이 기위환경조 요거야. 기위환경조를 조건으로 줄 거예요. 조건으로 허가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가로 2번 그 신청한 자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들어보고 한 다음에 조건대로 한다면은 허가해주고 안 한다면은 허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로 2번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4번 이행 보증금입니다. 1번 특광 등은 기위환경조 엄청 나오죠. 그죠? 기위환경조 등을 위하여 두 번째 줄 중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것들 때문에 들어봐요. 그러니까 기위환경조 전부 다가 이행보증금이 아니라 기위환경조라고 하는 이만큼 중에서 굴비 발차기 요것만 요것만 그죠? 요걸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밑에 창고박스에 있는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 요겁니다.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인데 기비환경조 중 필요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의해서 자 뭐가 나오죠? 바로 밑에 박스 굴 비 발차기 요거다. 먼저 박스봐요. 박스 1번 1번이 바로 두 번째 줄에 기반 시설 설치고요. 2번이 토지의 굴착의 굴, 3번에 발파의 발, 4번에 차량통의 차, 5번에 그 뒤에 비탈면 조경의 비. 아시겠죠? 요거 할 때 뭐라고요? 할 때 뭐라고요? 반드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라고 말해. 이행보증금 뭔 수가 없어요. 헷갈리면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게 뭐라고 얘가? 굴, 비, 발, 차, 기. 요겁니다. 바로. 예치하라. 그런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위에 뭡니까? 너는 못 믿으니까 민간 시행자만 예측해 갑니다. 그 위에 박스 1번 국가, 지자체, 2번에 공공기관, 3번에 공공단체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행보증금 요거 예측하지만 예측하지 뭐요? 않는 경우죠. 예측하지 않는 경우. 자 누구라고요? 자, 누구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한마디로 민간만. 아시겠죠? 민간만. 그 시험에는요, 특히 예를 딱 집어넣으면 잘 나와요. 예를 집어넣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공공시행에는 예치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이럴 때 책 봐요. 지난번에 판서했으니까. 예치금액. 뭐라고요? 예치금액. 첫 번째. 거기. 총공사비의 20% 이내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합니까? 조례로. 여기요. 예치금액. 그 다음에 예치방법. 원칙이 현금. 예외가 이행보증서. 그 다음에 4번 반환. 준공검사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죠. 그러면 남은 금액 전부 다 반환을 한다. 그것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 보겠습니다. 기준. 기준!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 여기 기준 뭐예요? 면적 기준. 토지 현질 변경 면적 기준이에요. 면적 기준. 총 몇 가지? 5가지. 박스 안에. 근데 중요한 건 1번, 1번. 왜? 2, 3, 4, 5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고요. 1번 가지고 틀리하죠. 특히 기준. 특히 뭐라고요? 면적 기준. 토지 형질 변경 면적입니다. 거기 보시면 1번. 끝에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이게 바로 면적 규모입니다.
규모에, 규모에 적합할 것. 나오죠, 그죠? 무슨 규모입니까? 요거, 요거. 뭐요?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요겁니다, 여기. 그렇죠? 이럴 때 도시정 다시 어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다시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고요. 관리적은 다 보생계 다 면적하기 때문에 굳이 안 쓰는 겁니다. 이럴 때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생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주상생자 얼마죠? 1만 제곱미터 미만이 미만. 따라합니다. 주상생자 1만 미만. 다시 한번 주상생자 1만 미만. 그 다음에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개니까 이는 3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같이 다 같이 시작. 주상생자 1만 미만, 공관농 3만 미만. 공관농은 3만 미만이다. 뭐요? 주상생자 1만 미만, 공관농 3만 미만. 보전, 보존하면은 좋겠죠? 보전 녹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죠? 5천 제곱미터 미만이다. 미만. 그리고 여기서요, 여기 관리지역하고요, 요거, 농림지역은요, 요 면적범위, 미만 범위 내에서 뭘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따로 정했다면 그 면적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 주상생자 1만 미만, 공관농 3만 미만, 보전 5천 미만은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농어촌 정비 사업할 때는 이 면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않는다. 요것이 여러분들 바로 1번에 두 번째 줄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 보시면 1, 그 다음에 2, 2, 3, 4, 5. 책 by 책. 박스 안에. 2번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번 도시공동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번 맨 끝에 주변 환경이나 경영 조화를 이룰 것. 5번 그렇죠? 기반 시설 용지 확보 계획 모든 계획에 적절할 것. 보시면 다 안다는 얘기가 특히 1번을 별표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쌍거리 2번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칠 때 광명시하고 금천구청 거칠 때 결국은 광명시와 서울인데 서울 중에서도 금천구청이죠. 이럴 때 개발행위의 대상에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다. 요 면제 하필이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개발사업은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쪽은 만약에 뭐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이쪽은 상업지역이면은 그건 같아 그죠? 같이 1만 1만이야. 근데 하필이면 한쪽은 뭐 공업지역 한쪽은 녹지지역 그러면 다르잖아요. 면제규모가 그때는 그 용도지역이 맞게 하면 된다. 그 뜻이 바로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은 바로 뭐라고요? 각각 적용한다. 각각이 중요하다. 가장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넘깁니다. 자, 용도별 기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른 말 하면 세부적 기준인데요. 세부 기준. 자, 보시면 시가마다 아예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유보다 개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개발하겠다 한다면은 아무래도 개발이 가능한 그 용도적으로 하겠죠. 보존이다. 아, 그냥 보존하겠다. 그 말이죠. 첫 번째, 먼저 시가 화 용도는 아무래도 개발하는 땅이니까 도시지역일 것이고 그 중에서 녹지지역만 빼면 된다 그랬죠? 근데 어디에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유보 용도다. 용도다. 지금은 개발하지 않지만 유보다.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보존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개발한다고 하면은 완화하는 것이고 개발 안 하겠다 하면은 강화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뭘 거쳐서? 심의 거쳐가지고.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개발을 안 하겠다는 강화. 또는 하겠다 그러면 완화한다. 그러면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 딱 세 개에 대해서만 정해놨다 그랬죠. 세 개에 대해서만. 그래서 녹지적 중에서는 뭐라고요? 자연 녹지가 해당되고요. 관리적 중에서 바로 생산 관리하고요. 생산 관리하고 어디요? 계획 관리. 요 세 지역이 있다. 전에 여기 자연 녹지 지역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유보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보존 용도 지역이다. 개발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예 강화시킨 것이지요. 얘는 심의를 거쳐서 뭐 했다고요? 얘는 아예 강화를 시켰다. 그러면 이 보존 용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는지 이건 외울 거 없잖아요. 여기 주상부 다 빼면 되잖아요. 그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에서 자연 녹지니까 남는 건 뭡니까? 보존 녹지. 그 다음에 생산 녹지. 그죠? 관리 지역에서 뭡니까? 보존 관리. 남는 거 농림 자연환경. 끝. 여기 없는 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보 용도까지 좀 알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성장 관리 방안이다. 성장 관리 방안. 방안이다. 최소한 앞으로 성장할 때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시키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요 바로 얘도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최소한 개발된 지역은 아니다. 개발이 안 된 지역이다. 최소한 시가 용도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간혹 가다가요 느낌이 꼭 뭔가 성장관리 방안이다. 국장의 냄새가 나죠. 그죠? 국장이 아니란 것 알아주세요. 국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요 지구단위 계획의 동생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도 그래 큰 계획이 아닌데 그 계획보다 더 작은 계획이다. 얘도 뭐 계획적 뭐 이런 말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계획이 또 지구단위 계획과 흡사해요. 또 흡사하다. 중요한 건 여기서 법률이 개정됐다 그 말 개정됐다. 자, 잘 보세요. 먼저 1번은 수립권도 됐고요.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을 유도,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등을, 그쵸? 수립할 수 있다. 그건데, 2번, 대상 지역, 대상 지역. 대상 지역에서,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대상 지역은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됐죠? 그죠? 그까지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우세요. 다 지워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까지 냅두고 그 뒤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일단 다 지워요. 다 지운 내가 써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해놓고 이어서 지역은 이어서 이렇게 이어서 지역은 유보 용도 및 이제는 그러니까 보존 용도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이제 퍼센트지가 아니라 그래 바뀌었어요. 이번에 보존 용도 지역으로서 유보 용도 및 보존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이렇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고 밑에 박스 안에 1, 2, 3, 4는 그대로 있습니다. 즉 공부하기 더 편했죠. 그죠?
하여튼 유보 용도 지역이 뭐예요? 보존 용도 지역이다. 둘 다. 둘 다. 그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예. 그래서 종전에 있던 보존 용도 지역이 전체 면적에서 20% 이내까지가 삭제되고 일단은 이렇게 A 또는 B. 그렇죠? A와 B. 3번 내용문인가요? 1과 2 박스 안에 1, 2, 3, 4, 5인데 1과 2를 반드시 포함시켜라. 딱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과 똑같잖아요. 그죠? 1번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인데 다만 건축물의 최고 한도하고 최저 한도만 여기 없을 뿐이에요. 이것만 빼놓고는 똑같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의 동생이다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절차. 절차는 여러분 어려우니까요. 딱 두 개만 공부하세요. 먼저 가로사거리 1번. 1번. 1번 동그라미 하세요. 1번. 1번. 특광 등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저 줄 거예요.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의 의견, 지방의 의견, 밑에 협의, 시민, 요거야. 알겠죠? 협의, 시민의. 주민의 의견, 지방의 의견, 협의,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수립한다. 넘기세요. 넘기시고요. 자, 가로 5번. 이렇게 해서 수립이 되면 특광 등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면 밑에 수립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중간에 송부 동그라미 행정기관장 등등에게 송부하고 밑에 그런 다음에 고시하고 열람시킨다. 그래서 요거는요 외우지는 마세요. 요거는 그냥 지문은 뜨지만 틀리게 하는 지문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요렇게 한다는 것 알고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상가 5번 심의. 심의 1. 원칙. 마지막 줄 그냥 심의 거쳐라! 심의 거쳐라! 얘긴데, 박스 1번 보니까, 건축물에, 건축 등등 있죠? 맨 끝에, 개발행위 허가 규모 이상. 저를 봐요. 주상생자 1만 미만인데, 1만 이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만 이상일 때는, 심의 거쳐라. 그 얘기예요. 심의 거쳐서, 혹시나 심의가 통과되면, 가능하다 그 얘기하는 거지. 원칙은 안 되지만 아시겠죠? 주상생자 1만 미만인데 이상일 때, 공관농 3만 미만인데 이상일 때, 그때는 이상일 때는 심의 거쳐라. 그러면 안 되면 말고 되면은 가능하다 그 얘기고요. 특히 2번 동그라미에서요, 부피가 3만 이상인 토석 채취할 때는 반드시 심의 거쳐라. 분량이 많아 그렇죠. 양이. 근데 예외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다 하지 말고요. 그 파란 거 2번만 하세요. 2번만. 지구단위 계획도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딱 두 개죠. 그죠? 두 번째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왜 그럴까요? 이미 벌써 심의를 거쳤기 때문이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에도 기, 주, 지, 입, 협, 심, 심의 거쳐서 수립받고, 성장관리 방안도 조금 전에 쌍가로 4번의 1번, 주민의견, 지방의 의견, 협의, 심의 거쳐서 수립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또 한 번의 심의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예. 한 5분간만 쉬겠습니다. 5분 하셨다가 마지막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또 문제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